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고 그때 강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그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고 또 강함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함의 문제,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의 역사심 따라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언제 약해지는가? 자기 중심이 될때 약해진다. 언제 약해지는가? 자기 중심이 될때 약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의 문제는, 우리 약함이 있죠. 뭐 어떤 분은 건강에 약함이 있을 수 있고 재정에 약함이 있을 수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우리의 약함이 약점은 아닙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강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강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강점은 아니에요. 특히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파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힘과 권력, 돈, 권세, 인기 뭐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강함을 강점이라고 또 여겨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떻게 사용되느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약함이 강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약함의 문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도 넘어짐의 모습, 때로는 어떤 탄식하는 모습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아,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아예 뭐 초인적인 사람으로 뭐 이런 묘사가 없어요. 어떤 인물들이든지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솔직한 기도 나오시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 그런 약함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약해지느냐?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모드가 변화가 될 때 빨리 회복해야죠.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제 약해지는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될 때 약해집니다. 아무리 약해 보이고 세상 말로 현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가장 강함의 모습이 됩니다. 조그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유명한 용사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명사를 데리고요, 어마어마한 대적도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이즈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요. 오늘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 여러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하늘에서 불을 내는 신이 참 신이다. 영적 대결 통해서 승리했고 다 그냥 척결해버리잖아요. 이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장면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험악한 말이긴 하지만 로뎀나무 있으면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가지에 매달리던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자, 본문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우리가 형편없다 그러는데 형편 보기 시작하면 형편 없어집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중심이 누구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또 살기 위해 도망간 사람이 결국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자기 중심이 될때 여러분 약해집니다. 자기 중심이 될 때. 같은 본문 10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니라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다고 주님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나만 남았다. 자기 중심이 될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어마어마한 이적이고 역사고 승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이 될때 한없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함의 문제, 그 약점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강함의 역사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나갈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던 강점마저도 독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엎드려기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마귀가 시험합니다. 배가 고프시니까 첫 번째 시험이 돌들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그 다음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마지막은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 영광 권세 넘겨준다. 결국 뭐죠 다? 이 모든 시험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가면 우리도 약해지고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하루의 승리가 쌓이고 쌓이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이 하루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약해지는가? 자기 중심이 될때 약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이런 미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미혹들, 이러한 삶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길 원합니다. 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중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